원하는 과목에 성적을 지을 수 있는 학점 포기제. 우리 대학 학생들은 이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협의체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의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이와 제56대 총학생의 스타트는 2차 정기협의체를 통해 본교의 학점 포기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2014년도 폐지 이후 10년 만에 부활인 겁니다. 학점 포기제란 취득한 성적 중 일부를 본인 의사에 따라 삭제하여 학기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재수강을 위해 자진해서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 학기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만 학점 포기제의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성적을 확인 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이 나오기 전 수업을 철회하는 수강 철회 제도와도 차이를 가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되었던 해당 제도는 이른바 학점 인플레 현상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육부의 공문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의 지속으로 학생 간 학력 편차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 포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와 같은 여러 학교들도 해당 제도를 재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2014년도 해당 제도 폐지 이후 이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가중되는 성적 부담과 다른 학교와 비교 시에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점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 그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한다기보다는 A플을 얻기 위한 학점을 따기 위해 과열된 경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고. 이번 정기협의체에서는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제도의 도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교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수요가 많지 않아서 강의가 열리지 않거나 아예 과목이 폐지되는 것처럼 재수강이 필요한 상황인데 재수강이 불가해서 학점을 못 구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학점 포기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이화인들이 바라고 요청해왔던 학점 포기제. 이번 10월 2차 정기협의체에서 이화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BS 이다연입니다.